지금 방송은 지금 이쪽에 보이는 거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인터넷으로 이 스튜디오로 여기 방문자와 이야기하는 장면을 싱가포르에서 하는 장면을 현장에 중계해서 그 장면 지금 제가 오는 장면을 켜면 이거 이 장면은 실제는 싱가포르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고 저는 지금 싱가포르에서 하는 싱가포르 이런 노트북을 써죠. 이걸 써서 하는 파워포인트 장면을 여기다 넣어서 그 현장을 제 방에서 중계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노트북 이 스튜디오로 현장에 오는 거가 이쪽에 중계하고 있는 현장하고 같이 돼서 이런 방식의 새로운 그 현장 중계 방송, 현장에서도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또제 사무실에서도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장면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멋진 스튜디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아이스튜디오 2500 기능으로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만들도록 하는 기술인데 어쨌든 새로운 문화,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방송 스튜디오를 해서 이제 마치 그 손석희 아나운서가 그 어디 현장 나오세요 하면 지금 여기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요 부분은 실제 그 뒤에 그냥 그 스튜디오가 아니고 이 싱가포르에 있는 그 부스입니다. 여기 이제 한 분이 오셔서 지금 거기 싱가포르에 있는 분이 오셔서 지금 저도 보면서 그쪽 화면 제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저를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이제 아마 굉장히 소음이 많이 나서 시끄러워서 제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쪽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 스튜디오를 써서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이 스튜디오를 하는데 이 아이 스튜디오의 2500은 두 개의 가상 칠판이 있어서 이쪽에 있는 장면을 보여주거나 혹은 또이 둘을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둘의 화면을 이렇게 믹서처럼도 할수 있고 또 제가 중심이 될 때는 저를 이렇게 키워서 보여지는데 이런 환경이 전부 혼자서 하게 되는 환경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방에서 여기 제 파워포인트가 켜지는 게 여기에 있고 제 이제 USB 카메라가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 지금 이렇게 화면이 이게 보이는 거죠. 이쪽에 두 개의 화면이 있고 이 화면에다가 지금 싱가포르에 오는 화면을 보이려면은 이걸 보이면은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스위칭이 되는 거죠. 그 전자 칠판에 화면에 자유롭게 변경시키면서 지금 여기 스카이프를 쓴 것입니다. 스카이프를 써서 오고 그걸 다시 제 파워포인트와 같이 해서 이러한 M 스튜디오로 저는 아이 스튜디오 2500이라는 걸쓴 거고 저쪽 싱가포르 쪽에는 이 스튜디오를 써서 일로 보낸 걸 받아서 넣는 현장 중계 방송 환경을 그려주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손님이 하나 오신 것 같은데 여기서 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내일은 제가 저쪽에 스피커를 좀 크게 해서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Hello. Our software, basically. So the way it works is software. I'll just
put it in here. E-studio? Yeah, this is E-studio. See? Yeah, this one is right here. So, we have four different screens you can make. One is just actor itself, and the other is full monitor screen for you.